볼륨을 높여요. 텐션업 초대석 여섯 글자 Q&A. 왜 또 멋짐? 이번에도 어김없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멋짐을 잔뜩 짊어지고 컴백한 아이콘에게 묻습니다. 여섯 글자로 대답해 주세요. 왜 또 멋짐? 막내 찬우 씨부터 들어볼까요? 그냥 멋지니까? 그냥 멋지니까. 야, 동혁 씨는요? 뭐라고 해야 되지? 왜 또 멋짐? 볼륨을 나와서. 볼륨을 나와서 멋지다. 이어서 준혜 씨. 뭐가 멋져요? 뭐가 멋져요? 모르겠다는 느낌일까요? 뭐가 멋져요? 물음표. 아, 물음표까지. 아. 자, 다음은 윤형 씨요. 네. 백발 헤스 니께. 니께. 백발 헤스 니께. 좋습니다. 바비 씨는요? 뭘 이런 걸로요? 뭘 이런 걸로요? 자, 마지막으로 진환 씨. 엄마 아빠 땡큐. 엄마 아빠 땡큐. 자, 오늘 텐션업 초대석 왜 또 멋짐? 아이콘이니까 이름 하나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그룹 아이콘과 함께합니다. 야호! 여섯 분 어서 오세요. 단체 인사 먼저 들어볼까요? 네, get ready, show time. 안녕하세요, 아이콘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또 오랜만에 봬요, 모두들. 네. 바비 씨는 사실 한 달 전에 네. 솔로 앨범으로 찾아오셨고 네, 네. 완전체는 작년에 뛰어들게 앨범 이후에 1년 만인데. 그렇네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나왔어요? 사실 그 이후에 앨범이 처음 나왔어요. 아. 1년 만에 나온 앨범입니다. 네. 그래서. 네, 또 오고 싶었는데. 아, 네. 오고 싶으셨어요? 네. 다행이네요. 이 또 스타일적으로도 보니까 변화가 있으세요, 그 사이에. 찬우 씨. 네. 미남 찬우님의 사연을 직접 소개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스타일적으로도 변화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찬우는 머리색과 스타일을 잘 바꾸지 않는 편이었는데 이번 컴백 때 파격적인 염색을 했잖아요. 변신한 계기가 궁금해요. 잘생겼다 정찬우. 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머리 색감이 지금 묘하게 네. 카키빛인가요? 아, 맞습니다. 원래 이제 제가 네. 약간 회색으로 회색. 좀 파격적인 염색을 했는데 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스케줄도 많고 이제 머리도 자주 감다 보니까 약간 카키색으로 변했습니다. 카키 회색. 네. 아니, 그동안 이렇게까지 변신한 경우는 없었나요? 아, 그쵸. 제가 원래 이제 염색을 잘 하지 않는 편인데 이제 아무래도 오랜만에 나왔고 또 팬분들이 워낙 저의 염색한 모습을 원하시는 것 같아서 보고 싶어 하셔서 팬분들이 네, 이제 자주 바꿀 예정입니다. 아, 좋네요. 네. 윤형 씨도 이쁜 모습 보여주겠다고 탈색한 거라면서요? 그렇죠. 저도 이제 이번 활동 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장 반응이 좋았었던 색깔이 백발이었었어요. 아, 백발.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을 했습니다. 와, 근데 진짜 백발이 잘 어울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아, 감사합니다. 두피는 괜찮아요? 아, 뭐 두피 따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팬분들이 원하는 거라면은 와. 네, 제 두피는 희생할 수 있습니다. 야, 두피 희생 중이시고. 네. 동혁 씨도 지금 또 팬들이 원하는 머리 스타일로 한 거라고요, 이번에. 네. 잘 안 보이긴 한데. 지금 사실 네. 모자를 쓰고 계셔서 머리를 볼 수는 없지만 아, 네. 제가 현재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되시나요? 한나 선배님만큼 네. 머리가 길었었어요. 단발. 네, 단발이었는데 네. 많이 잘랐죠. 아, 많이 잘라서 지금 멤버들 중에서 머리 길이 제일 짧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짧아요. 네,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근데 팬분들이 좀 좀 확 다른 스타일을 바라신 것도 있고 네. 이제 저도 긴 머리 스타일을 오래 한 게 있어서 이번에 활동을 하면서 중간에 머리를 잘라야겠다고 팬분들께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와, 약속을 또 네, 지켜주셨네요. 나타났습니다. 아이콘이 또 너무 감사하게도요. 컴백하고 첫 라디오로 볼륨을 찾아주셨거든요. 네,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피디님. 음원도 뮤직비디오도 무대도 안무 영상도 공개와 동시에 팬들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마취과 전문의 아이콘. 아이고. 무슨 마취? I love so much. 친구.
왜는 발매 후 아이뿅뿅 송 차트 10개국 1위, 일본 음원 차트 1위, 중국 최대 음원 사이트에서도 최상위권 기록. 2021년 봄 벚꽃보다 먼저 피어난 아이꽃, 아이콘의 갬성꽃. 아련미 풀 장착하고 돌아온 아이콘의 컴백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Thank you, thank you. 경사 났네요. 경사 났어. 아니 근데 아이콘이 마취 전문인 줄은 제가 몰랐거든요. 아이고 준혜 씨, 처음 알았어요. 바비 씨, 바비 씨는 처음 알았고요. 준혜 씨, 컴백하고 나서 팬분들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은 좀 오랜만에 나온 앨범이다 보니까 좋아해 주시죠. 좋아해 주시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텐션이 업돼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 직접적인 소통이 없다 보니까 팬분들과 직접적으로 약간 뭔가 들었던 반응은 사실 없어요. 근데 이제 찾아보면은 다들 약간 되게 좋아해 주시고 반기더라고요. 너무 좋죠. K0485님께서 바비씨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아이콘 컴백할 때 제일 기대했던 게 볼륨을 높여 나오는 거였어요. 한디 아이콘 조합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기다렸어요. K0565님은 찬우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친구한테 왜 추천해 줬었는데 오늘 또 너무 좋아서 계속 반복 재생하고 있다고 연락 왔어요. 제가 다 뿌듯한 거 있죠. 노래가 너무 좋아요. 이번에 진짜 왜가. 3758님은 우리 윤형 씨가 소개해 주세요. 웃긴데 이거 아이콘 오늘 바비찬우 준혜 동혁 진한 윤형 둘둘 커플룩으로 입고 온 건가요? 그러니까 둘도 몰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둘둘둘 이렇게 짝을 맞춰서 청자켓 그리고 이제 검은색 자켓 그리고 회색 후디 이렇게 둘둘둘 저희도 이제 라디오 오면서 여기 대기실에서 처음 봤어요. 저희가 입고 온 옷을 서로. 뭐야? 이거 입고 왔어. 근데 이제 이따가 라이브 때 저희가 그 대형을 맞춰서 쓸 거라서요. 라이브도 많이 봐주세요. 쌍둥이 컨셉. 자, 준혜 씨, K0769님 소개해 주세요. 네, 너무 힘들 때마다 오빠들 노래 들으면 진짜 거짓말처럼 행복해져요. 너무 좋다. 노래가 또 행복하게 해준다고. 거짓말이라고요? 거짓말 맞나요? 거짓말. 자, 계속해서 아이콘에게 궁금한 질문 또 미션 보내주세요. 번호는 바비 씨 성대모사를 잘한다는 우리 진환 씨가 바비 씨처럼 소개해 주세요. 네. 할 수 있죠. 문자번호 샵 8910. 잠깐만 이거 다른 것 같은데. 저도 이거 갑자기 씨가 얘기하고 있는 줄 갑자기 이렇게 시키니까 당황해가지고.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진짜 비슷한데? 네, 감사합니다. 영영 선배님 같기도 하고. 아니, 바비 씨가 듣기엔 어때요? 비슷한가요? 제가 좀 약간 저렇게 말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왜 하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문자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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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다면 바비 왜왜왜님이 보내주신 사연. 이번 왜왜왜 무대에서 바비는 왜 1절에 안 나오나요? 그렇게 무대를 구성한 이유가 있나요? 잘생긴 바비 얼굴 많이 많이 보고 싶어요 하셨거든요. 이거는 누구 아이디어였죠? 이게 사실 그 아시다시피 제가 그 1집 나올 아까 그러니까 지금 왜왜왜를 준비하면서 1집 활동 1집이란다. 솔로 앨범? 솔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 바본가 보다. 데뷔하셨나요? 아무튼 그랬어가지고 이제 멤버들이 이제 되게 바쁘니까 일단은 그 저 솔로 앨범도 활동하는 거 바쁠 테니까 일단은 1절은 좀 약간 까지 이제 맞추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저를 배려해줘가지고 그 멤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사실 2절에 딱 바비 파트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딱 나오면은 임팩트가. 느낌이 임팩트가 있지 않나 해서 이렇게 좀 구성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멤버들이 1절 하는 동안 바비 씨는 이제 옆에서 보고 있을 거잖아요. 실제 이제 무대 설 때는 어때요? 사실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왜냐면은 너무 좋아요. 그
되게 재밌어요. 아이콘이 이제 안무라든지 무대를 하는 걸 되게 처음 보거든요, 저는. 아, 마치 관객처럼. 맞네. 그렇죠. 7년 만에 처음 보는 건데. 그랬네. 모습이 되게 신기하기도 하면서 저들은 네. 고생하는데 저는 쉰다. 약간 이런 느낌이 네. 되게 좋긴 합니다. 썩 괜찮나 봐요. 네, 썩 괜찮네요. 그렇다면 혹시 다른 멤버들은 2절에 들어오는 바비 씨가 부럽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1절에 턱 쉬다가 오니까? 특히 이제 뮤직비디오 찍을 때 네. 저희가 1절을 고생하면서 찍었거든요. 특히 뮤비를. 네, 옆에서 따뜻하게 핫팩을 들고 이제 핸드폰을 하고 있는 바비의 모습을 봤어요. 네, 편안하게 앉아서. 네. 네. 아. 그래도 윤혁 씨 한 컷 더 넣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 너무 좋죠. 아, 그렇죠. 네. 좋은 한 컷이라도 더. 그렇죠. 자, 오늘 이 곡을 또 라이브로 준비를 해주셨어요. 미리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아. 여섯 분은 이제 천천히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시길 와. 바랍니다. 네. 자, 청취자 여러분은요, 라이브 감상평 문자와 콩으로 많이 보내주시고요. 왜 가사 다 외웠지 님이 이번 활동이 리즈다 싶은 멤버와 이유 듣고 싶어요 하셨거든요. 찬우 씨 누구일까요? 이번에 리즈인 멤버 본인도 괜찮거든요. 아, 저는 아무래도 그래도 이번 활동의 리즈는 윤영이 형이 아닌가. 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영 씨다. 네. 저는 반대로 찬우라고 생각해요. 아, 서로 네. 픽을 해주고 계시고요. 역시 우리 형. 어, 사이가 좋네요. 자, 지금 그러면 맏형인 진한 씨 생각은 어떤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는 찬우. 아, 찬우가 리즈인 오, 것 같아요. 맞아요. 찬우 감사합니다. 씨가 리즈다. 네, 멋있어요. 제가 봤을 땐 또 여섯 분이 다 리즈인 것 같거든요. 아유, 아,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리즈 갱신한 아이콘의 라이브. 자, 박수로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 왜? 사랑했어 사랑으로 인연했어 연인으로 이별 없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hey. Hey. Yeah. 사실 아직도 거짓말 같죠 활짝 웃으며 올 것만 같죠 아름다웠던 모습 그대로 이제 와서야 후회 많아요 이쁜 그대 놀리기 말했죠 내가 바란 건 이게 아닌데 결국 이 시간이 골이 지나란 너 지켜주지도 못했지 너란 건 빨갛게 불타오르던 우리 모든 게 하얗게 지만 남아줘 사랑했어 사랑으로 인연했어 연인으로 아름다운 사랑 꽃을 피웠는데 꽃을 피웠는데 웃음 후에 울음이 돼 네 매선남이 돼버린 그대의 이별 없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우리와 속에서도 멀어지는 너 hey, hey. 아무것도 난 알 수가 없죠 멈춰버려 소리쳐도 눈을 뜨면 사라지죠 yeah. 왜 네가 했을 때 자네가 했던 걸 그때 난 몰랐을까 왜 모든 것들을 잃고 난 왜 소중함을 알게 될까 결국 이 지경이 거리지 나란 너 지켜주지도 못했지 너란 걸 hey. 빨갛게 불타오르던 우리 모든 게 하얗게 채만 남았죠 사랑했어 사랑으로 인연했어 연인으로 아름다운 사랑 꽃을 피웠는데 꽃을 피웠는데 웃음은 왜 님의 잔남이 돼버린 그때에 이별 없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우리 왜 마지막인 줄 알았다면 조금 더 네 모습을 담아뒀을 텐데 적어줘
싶어요. 감사합니다. 아이콘의 왜왜왜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9618님께서 첫 출근하고 파김치 됐는데 아이콘 라이브 듣고 살아나는 중이에요. 엉엉 유유유. 아이콘은 왜왜왜 라이브도 잘해 라고 지금 굉장히 행복해하고 계시고요. K5677님께서는 진짜 아이콘 음색은 미쳤어. 아우 심장 아파. 유유 내 심장 고쳐줘 라고 하고 계시고요. 한수연님 아이콘 무대 허전하네요. 명불 하잔. 김태희님은 아니 아이콘 살 빠진 이유가 밥 안 먹고 CD 먹어서 그런가 봐 유유유 하고 계십니다. 아, CD를 진짜 드시고 오셨나 봐요 저녁으로. 네. 자, 맛있죠 CD. 맛있나요? 괜찮더라고요. 어, 아이콘 복근 한 조각만 빌려줘요 님께서. 갑자기 웬 복근이죠? 자 들어보세요. 안무 중에 누워서 손 안 짚고 일어나는 부분 어렵지 않나요? 타이밍 딱 맞추는 것도 한 번에 깔끔하게 일어나기도 어려웠을 텐데 다들 복근이랑 코어가 장난이 아닌가 봐요? 라고 하셨는데 멤버들 생각은 어때요? 이게 복근의 힘인지 아니면 연습의 결과인지 준혜 씨 어떻죠? 그쵸. 네. 연습의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뭐 근데 복근 좋으시잖아요. 몇몇은 네. 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네. 평소에 워낙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코어 운동을 많이 합니다. 평소 단련된 코어 덕이다. 네. 네. 준혜 씨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아 씨 생각은 어떠시죠? 저도 복근이 있습니다. 아, 네. 네. 있어요. 숨겨져 있을 뿐이죠. 네. 네. 나도 있다. 네. 일단 뭐 연습생 때부터 단련된 그 코어를 기반으로 일어나지 않나. 아, 네. 코어 기반이다. 네. 동혁 씨가 또 안무에 참여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네. 어느 부분이에요? 이번 왜왜왜 후렴 안무를 네. 짜게 됐는데. 아, 후렴 부분. 네. 많이 좀 멤버들이 도와주기도 했고, 그리고 뭔가 좀 더 가사를 예쁘게 표현하 는 게 중점으로 좀 두면서 안무를 짜게 됐어요. 가사를. 네네. 윤영 씨도 네. 그럼 사연 하나 소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뭐 닉네임이 마음에 드시나 봐요. 닉네임이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기 좀 민망하네요. 윤영아 그만 잘생겨 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만 좀 네. 잘생겨라. 네. 가사 중에 하얗게 쟤만 남았죠 부분이요. 진한이가 쟤만 남았죠라고 부르는 게 너무 귀엽고 좋더라고요. 다른 멤버들은 어떻게 부를지 어떻게 다를지 궁금한데 다들 한 번씩 불러주세요. 제가 또 언제 쬐만 남았죠? 아, 그렇게 해요. 네. 이 굉장히 가사는 해. 아련한데 네. 또 진아 씨가 굉장히 귀엽게 네. 쬐만 남았죠라고. 그래서 이제 각자의 개성을 담아서 불러주시라고. 윤영 씨 불러주세요. 네. 네. 윤영 씨 먼저 그럼 한번 쭉 들어볼까 봐요. 네, 저 먼저요. 네. 부담스럽네요. 아 근데 재밌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귀엽게. 하얗게 쬐만 남아 쪼로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아니 그러니까 윤영 씨 네. 스타일대로 스타일로 하면 되잖아요. 네. 하얗게 쬐만 남았죠. 네. 진짜, 근데 재밌. 아 이걸 뭐 재밌게 해요. 잘했어요. 오늘 애교 버전일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정통파로 해주셨고요. 네. 그러면 우리 준혜 씨 버전은 조금 느낌 다를까요? 쬐만 남았죠. 한 번씩 다 궁금해서. 준혜는 원래 이 파트가 있지만 제 파트여가지고 재밌게 해주세요. 귀엽게. 귀엽게요? 네. 하얗게 쬐만 남았죠. 오, 근데 살리기 어려워요. 좋습니다. 선배님께서 어려워요. 정말 리액션이 좋으시네요. 네. 아, 그래요? 너무 재밌는데 안 재밌나요? 자 그럼 진아 씨 이제 이거 네. 정통 버전 한번 들어볼까 봐요. 네. 저는 그냥 이렇게 하얗게 쬐만 남았죠. 아 그렇게 하네. 쬐만 남았다고. 아 근데 다 이렇게 멋있는 척할 거면은 사실 왜 부르나요? 멋있는 척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동혁 씨부터는 네. 파격적으로 한번 네. 가볼게요. 아, 어떻게 야, 해야 되죠? 이렇게 한다고? 섹시하게 해주세요. 아, 섹시한 버전. 네, 자 준혜 씨가 지금 동혁 씨의 섹시한 버전 쬐만 남았죠를 네 한번 요청을 네. 하셨으니까 한번 들어볼게요. 해주세요. 섹시하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얗게 쟤만 남았죠. 섹시한데? 이게 맞나요? 잠깐만요. 이게 맞나요? 잠깐만 저는 아니, 근데 준혜 너무 잘 네. 부르셔가지고 준혜 씨의 마스크 뒤에 숨겨진 표정을 봤어요. 네. 어떤 표정이죠? 마음에 안 들어요. 아직 마음에 안 들어요. 아. 더 재밌어야 돼요. 뭐 저만 이상하게 하고 아니면 재밌었어요. 웃겼으면 되는 거죠. 바비 씨는 그럼 어떤 느낌 한번 가볼까요? 아 그냥 뭐 저는 그냥 바비 스타일로 해주세요. 바비 스타일. 허옇게 쟤만 남았죠. 진짜 뭔가요? 뭔가 웃긴데. 나레이션 같기도 하고. 네네. 자.
찬우 씨 버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어떤 버전으로 할까요? 찬우 씨 말 안 듣는 꼬맹이 버전. 네, 말 안 듣는 꼬맹이. 아, 말 안 듣는 꼬맹이 버전. 네. 하얗게 쬐만 남았죠. 쭉. 네. 어, 괜찮네요. 해주셨습니다. 아, 잘 들어봤습니다. 지니님이 왜 응원법 만들어주세요 하셨거든요. 아. 작년에 저희 볼륨에서 뛰어들게 응원법 만드셨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네네. 네. 이 후렴 부분에 응원을 살짝 한번 만들어볼까 하는데 어떠세요? 뭐 어떻게 할까요? 사랑해서 사랑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랑해서 내가 불러볼게, 불러줄게. 아이콘 사랑해서 사랑해서 박차도 맞추네. 박차도 맞추셔야 돼. 이거는 그냥 자, 막 부르는 거잖아. 한번 불러주세요. 네네네. 1, 2, 3, 4 사랑해서 아이콘 인연에서 연인 사랑해. 오. 근데 이게 근데 네. 이것 때문에 저희가 더 헷갈리는 거 같은데요? 잠깐. 어, 괜찮은데요? 아니 왜다가 네네. 우리 왜? 죄송합니다. 아니 엇박자로. 엇박자로 네. 왜? 이렇게 한번 쳐봐줘. 네, 자, 진아 씨가 한번 시도해 봅니다. 우리 왜? 잠깐만. 이거 괜찮다. 괜찮네. 호흡을 먹고 들어가네. 우리 왜? 왜? 이거 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우리만 집중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좀 기분이 나쁘네요. 사랑스럽지 않잖아요. 약간 따져 묻는 것 같아서 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준혜 씨 버전도 좋고 진아 씨 버전도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자, 알리아님께서 왜 노래는 어떤 날씨에 들으면 좋을까요? 질문을 주셨는데 찬우 씨. 아무래도 왜는 이별 노래다 보니까 이렇게. 쫙 가라앉고 좀 부슬비가 내리는 그런 날 들으면 좋지 않을까. 네. 지금 계절도 좋겠죠? 좋죠. 지금 좋죠. 계절에 딱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텐션업 초대석 아이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3부로 다시 올게요. 네, 여러분은 지금 강한나의 볼륨을 높여요 듣고 계시고요. 살신 성인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해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저희는 아이콘입니다. 이 얘기 실제로 우리 준혜 씨가 한 얘기죠. 아, 네네네. 살신 성인의 정신으로 활동하겠다고. 네네네. 지금 뭐 살신 성인의 정신으로 다들 활동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열심히 하고 있죠. 모두가. 네. 다른 멤버들은 어떤지 이번 활동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한번 네 글자로 얘기해 본다면요. 이게 사자성어도 좋고 아니어도 좋고 한번 네 글자로 우리 바비 씨부터 한번 들어볼까 봐요. 센스가 이거 어떡하냐. 어떡하냐? 좋네요. 네. 맞나요? 아니요. 찬우서부터 한번 가 볼까요? 아, 네. 그럼 네. 바비 씨 마지막으로 하고 자, 찬우 씨 먼저 들어볼게요. 네. 달려. 귀엽네요. 달려. 진짜 생각 많이 안 했네요. 이런 건 원래 생각 없이 툭툭 던지는 거예요. 쭉쭉 가는 거예요. 네, 윤영 씨요. 전 죽을 만큼 하겠습니다. 죽을 만큼 저희, 하겠다. 네, 노래 가사 중에서도 있고요. 네, 죽을 만큼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네. 자, 준혜 씨 기대되는데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마음과 이 몸은 또 다를 수 있는 거니까. 다를 수 있지. 네, 마음과 다를 수 있죠. 자, 진아 씨는요? 저는 붕우유신. 붕우유신. 오. 자, 어떤 뜻이죠? 이제 벗에 대한 얘기잖아요. 친구. 그렇죠. 네, 우리의 또 우정을 다지며 열심히 하겠다라는. 우정 포에바. 네. 유교 정신. 잘 빠져나간다. 자, 동혁 씨는요? 으짜 힘을 내보겠다. 자, 마지막으로 바비 씨. 자도 졸려. 자도 졸려. 사자성어 같은데. 자도 졸리다. 그렇죠.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요. 졸려. 자, 이번 사연은 우리 동혁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아이콘 안 좋아하는 거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님. 네. 한국에서 아이콘 무대 직접 못 본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속상해요. 아이콘도 우리만큼 힘들겠죠? 콘서트, 팬미팅, 공개방송 그 모든 추억을 다시 되찾을 날만 기다리면서 아이콘 활동 응원할게요. 아이콘 콘서트 보려고 통장 두둑하게 준비해뒀으니 막 와요, 자주 와. 정말. 또 팬분들이 지난 영상들을 복습하듯이 멤버들도 계속 돌려보는 영상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팬들 함성 소리 듣고 싶을 때 찾아보는 공연 영상 같은 거 아니면 와, 나 이때 진짜 멋있었지 하고 다시 찾아보게 되는 영상 같은 거 혹시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요즘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지금 찍고 있어요. 아, 그래서 네. 뭔가 옛날에 그 데뷔하기 전에 저희가 했던 서바이벌 프로그램 영상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아, 그때 영상. 네네네. 데뷔 전 에너지를 좀 받기 위해서 그때는 또 그때만의 에너지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약간 뜨거움을 약간 좀 느끼고 싶어가지고 서바이벌 프로그램 영상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 준혜 씨는 네. 혹시 다른 분 중에 뭐 네, 보시는 예 윤영 씨? 네, 저는 이제 제 인별그램에 예전에 이제 사랑을 했다 활동을 했을 때 대학 행사를 많이 다녔거든요. 아, 그랬구나. 네, 그때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곤 합니다. 그 떼창의 함성. 네. 떼창의 함성. 네. 엄청났을 것 같은데. 네, 엄청났습니다. K5677님께서 귀에서 응원법이 자꾸 맴돌아요. 이제 노래 들을 때 웃겠어요. 웃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K0473님은 진한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키키키키 응원법 너무 웃기네. 콘서트에서 왜왜왜 응원하고 싶어짐. 아, 진짜 콘서트를 해야 또 이것도 들을 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자, 동혁 씨, 오유진님 사연 소개해 주세요. 나중에 콘서트 때 이벤트로 응원할게요. 기대에 겁나 호통 쳐줄게. 와, 좋네. 그러니까 약간 호통 응원법이어서. 왜? 자, 바비 씨, K0713님 소개해 주세요. 네. 요즘 하루 종일 붙어 있는 아이콘 내에서 가장 많이 투닥거리는 멤버는 누구인가요? 요즘 준혜랑 찬우가 네. 같이 맞습니다. 게임 축구 게임을 이제 핸드폰으로 네. 엄청 하는데 네. 뭐 누가 잘났네 누가 잘났네 하면서 계속 싸우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약간 좀 이렇게 대외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자면은 네. 뭐 거의 맨날 집니다 찬우가. 찬우가 준혜 씨가 항상 이기고. 네. 아, 찬우 씨 어때요? 원래 진짜 잘하는 사람 말이 없습니다. 고수는 말이 없는 법이다. 네. 저희가 한번 팬분들 앞에서 한번 라이브로 한번 하죠. 그러니까 라이브 게임. 눈을 번쩍 떠주셨어요. 네. 우리 찬우 씨가. 윤신혜님 사연 찬우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이번에 무대 보면 연기를 정말 잘하는데 아이콘 멤버 중에서 표정 연기를 가장 잘한다고 생각되는 멤버는 누구인가요? 네. 자, 누구인 것 같아요? 찬우 씨 생각하시기에? 저는 준혜라고 생각해요. 네, 역시 표정 연기하면 준혜죠. 준혜 씨 생각은요? 네. 저도 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네, 저희 멤버들도 인정을 하는 게 준혜가 네. 표정이 너무 다양해요. 아. 네, 뭐 슬프고 뭐 네. 기쁘고 이런 표정보다도 일단 웃긴 표정도 잘하고 웃긴 표정도 표정, 잘한다. 네, 저희 멤버들 중에서 표정 변화가 가장 다양한 아이라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 잘한다기보다는 이번에 이제 그 외외외라는 활동하면서 이제 네. 제 파트가 있잖아요. 근데 네, 네. 좀 뭔가 표정이 좀 돋보이는 그런 파트를 제가 맡게 돼가지고 좀 잘 이렇게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표정 연습할 때 뭐 거울 보고 하거나 이러진 않나요? 아,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그러진 않는다. 요새 좀 생각이 많다 보니까 그 복잡한 감정을 자연스럽게 나온다. 네. 표출이. 이거는 진한 씨가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K0685님. 네. 진한이 가방에 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작년에도 볼륨에 와주셨을 때 가방을 메시고 라이브를 하셨던 것 같은 기억이 있거든요. 여기 오면 좀 그러고 싶어지나 봐요. 뭔가 이 가방과 함께 혹시 여기... 뭐가 들어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다 펼쳐보세요. 지금 하트가 나왔고요. 야, 거기서 손하트가 나올 줄이야. 아이고, 네. 팬분들을 향한. 네, 사실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그냥 약간 뭐랄까 패션. 예쁜 가방. 네, 좀 옷에 패션. 옷에 하나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옷에 하나로. 진짜 아무것도 없어. 진짜 없어요. 아, 지금 동엽 씨가 만져봤나 봐요. 진짜로 없다. 저는 자, 구준혜님께서 준혜 씨 소개해 주세요. 네, 준혜는 밥 딜런 팬으로 팬들 사이에서 유명하잖아요. 만약 밥 딜런을 만나 직접 한마디 전할 수 있다면 뭐라고 하고 싶나요? 와우. 하시면서 준혜가 밥 딜런 덕질하듯 저는 준혜를 8년째 덕질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준혜 씨가 가장 좋아하는 밥 딜런의 노래 혹시 네. 괜찮으시다면 네. 네, 요새 많이 듣는데 어제 샤워하면서도 들었어요. 네. 한 소절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야, 감사합니다. 네. 그 대답은 바람만이 알고 있다 이런. 아, 굉장히 그 좋죠. 대답은 바람만이 알고 네. 있다. 적이네요. 밥 딜런님한테 한마디 해야 되는 거 한마디 말입니다. 해주세요. 네. 영어로 어떻게 가능하세요? 분야도 영어 잘하시는 한국말 못 알아들으실 테니까. 네. You are my
best. 너는 내게 최고야. 최고네요. 최고죠. 네. 자, 아이콘의 인생 배팅님께서 라이브 잘하기로 유명한 아이콘 컴백할 때마다 더 라이브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연습 비결이 있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도 궁금해요. 연습 어떻게 하세요? 일단 일어나서 CD를 구워 먹습니다. 아삭하게? 네. 아삭하게 구워 먹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네. 사실 이게 무대를 하고 콘서트를 하고 이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라이브가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 멤버 그 팀으로 하게 되면은 그 멤버들 간에 약간 그 호흡 티키타카가 좀 맞아야 되는데 중요하죠.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콘서트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약간 약간 습관적으로 서로 약간 눈치를 보는 방법을 좀 배운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좀 더 잘 들리지 않나 하는 게 예. 그렇지 아니 마빈 씨가 이 공연 덕이다 많은 네. 공연 덕이다 정말 라이브 장인 그리고 라이브 맛집 아이콘이 오늘 라이브를 감사하게도 한 곡 더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지난 앨범에 있던 노래죠 너란 바람 따라 너 봤다 첫 가사에 겨울바람이 지나 머문 자리마다 진짜 딱 요즘 같은 때 듣기에 좋은 노래잖아요 그렇죠 여섯 분은 이제 천천히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청취자 여러분은 감상평 문자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아이콘이 사실 라이브를 할 때마다 이거 볼륨 뭐 라이브 한다고 그래놓고서 CD 튼 거 아닙니까? 음원 튼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워낙 또 많이 들으실 것 같아서 이게 확실하게 라이브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너란 바람 따라라는 가사를 볼륨 바람 따라 요렇게 한 번만 혹시 바꿔주시면 어떨까 가능하실까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미리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 이거요. CD 아니고 음원 아니고요. 찐 라이브입니다. 그럼 준비되셨을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자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 너란 바람 따라 후! Let's go! 하나의 볼륨의 높음입니다 여러분 라이브 기대해 주시고요 자 갑니다 3, 2, 1 Hey. 겨울바람이 지나 머문 자리마다 흐는 그 향기가 달빛을 yeah. 조명 삼아 흐린 추억들만 빛을 밝혀준다 yeah. hey. 그렇게 따라가다 저편 넘어 어디 그때에 우리가 있을까 시간을 돌릴 수도 다시 널 잡을 수도 없다는 걸 알지만 미안해 이 말도 없이 널 다시 보기가 내겐 너무 힘겨워서 그랬어 길 아프지 않길 행복하게만 웃길 꿈에서라도 돌아오지 너란 꽃을 담아 너란 바람 따라 흘러내려간다 멀리 흩어진다 너란 꽃을 담아 너란 바람 따라 흘러내려간다 멀리 흩어진다 너란 바람 따라 너란 바람 따라 노란 꽃을 담아 노란 꽃을 담아 멀어지는 뒷모습 보면서 후회하지 않기로만 먹고 너와 나에 대한 그 모든 걸 그 자리에 다 버리고 왔어 말하지 못한 아까운 감정 표현 다 못하는 모든 말도 이젠 아직도 내 맘에 넌 살아 불스렸던 내 생각에 미쳐 잠시 동안 붙잡아보려 했어 웃으며 떠나가 가는 길 아프지 않게 모든 걸 잊고 살아가길 꿈에
입에서라도 눈물 흘리지 않게 너란 꽃을 담아 너란 바람 따라 흘러나간다 멀리였던 신나 너란 꽃을 담아 너란 바람 따라 흘러나간다 멀리였던 신나 아이콘의 너란 바람 따라 듣고 왔습니다. 아, 볼륨 바람 따라 정말 노골적으로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K4257님께서 요즘 스케줄 때문에 엄청 피곤할 텐데도 이렇게까지 잘해버리다니 유유유유 울고 계시고요. K0769님은 이 사람들이 제 아이돌입니다. 콘부심 뿜뿜이다 유유유유 하고 계십니다. 2070님께서 너 봤다는 동동이가 코닉이 될 생각해서 만든 노래라 그런가 들을 때마다 찡해 유유 라이브는 단연 최고야 유유 하셨고요. 아, 감사합니다. 김민주님이 준의 가사 틀려서 의도치 않게 라이브 인증했네 네, 라고. 이게 라이브입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쵸? 살짝 틀려봤습니다. 살짝 죄송합니다. 그러면 또 알 수 있죠. 네. K5677님께서 이건 윤영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네, 윤영이 볼륨 바람 따라 했소 했소 라이브 인증 했소 했소 볼륨 없을 시간과 김진환도 라이브 인증 인증. 그러니까. 네. 전 처음에 이제 윤영 씨가 되게 네. 자연스럽게 맨 처음 볼륨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노래 안에 녹여 주셨고 그 다음에 또 진환 씨가 언젠가부터 적극적으로 굉장히 많이 녹여내 주시더라고요. 아유, 그럼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뭐 시켜주시면은 뭐. 질릴 때까지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희라님께서 라이브가 음원보다 훨씬 좋네요. 다들 음색이 너무 이뻐요 하셨고요. Thank you, thank you. 0131님은 라디오 라이브 너무 오랜만이라 눈물 흘리면서 들었어요. 역시 아이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진짜 팬이신가 보네요. 진짜 얼마나 행복하셨으면 네. 막 눈물 흘리시면서 들으셨다고 합니다. 네. 자, 저희 잠시 후에는요, 게임을 하나 해볼까 하는데요. 게임 좋아하시나요? 아, 저 게임 좋아하죠. 네. 그럼요. 이번 신곡 제목이 왜 세 글자고요. 멤버 수는 여섯. 더 하면은? 9. 9이잖아요. 맞아요, 준혜씨. 그래서 네. 준비를 했습니다. 되게 바보 같았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 같았어요. 뭐예요? 9. 그래서 자연스럽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왜? 369 게임. 아, 아주 잘 끼워 맞춰봤어요. 잘 끼워 맞추셨네요. 이게 또 기존의 369 게임이랑 방법은 똑같은데 규칙이 조금 달라요. 잘 들어주세요. 네. 숫자 3이 들어갈 때는, 그러니까 3을 외쳐야 할 때는 네. 왜? 한 번. 6을 외쳐야 할 때는 왜? 9를 외쳐야 할 때는 세 번. 왜? 쉽네요. 네. 쉽나요? 그럼 뭐 네. 1, 2,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4, 5, 왜? 그렇지. 오, 맞아요. 그러면은 한 번도 안 틀리고 숫자 20 이상 할 수 있다 없다. 저희는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30이 네. 넘어가면 힘든 거라. 괜찮아. 자신 있잖아요. 30까지 안 가요? 윤영 씨 자신 있다고. 자신 있죠. 자신 있다고 네. 해주고 계시고요. 자, 과연 청취자 여러분은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실지 저희 문자 받아볼게요. 아이콘의 왜? 369 게임. 무조건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면 1번.
아우 10도 넘기기 어려울 것 같다. 실패라고 생각되면 2번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번호는 바비씨. 네. 문자번호 샵 891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마이케는 무료입니다. 네. 결과를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36분께 오. 달달한 아이스크림 와. 쿠폰 와. 보내드릴게요. 저희도 20 넘기면 저희도 주시면 주시나요? 좋은 상품이 있습니다. 네. 자, 아이콘의 왜왜왜 369 게임은 광고 후에 이어집니다. 잠시만요. 네. 강한나의 볼륨을 높여요. 텐션업 초대석 아이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야,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예상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시거든요. 성공이냐 실패냐. 권유리님이 아이콘 게임 잘하니까 성공할 것 같아요 하셨고요. 0031님은 2번 실패. 구준의 송윤영, 김진환 중에 한 명이 걸릴 듯 예측해주고 계시고요. 잘하시네요. 잘 알고 있다. 5179님은 1. 아이콘 할 수 있다. 화이팅 해주시고 계시고 김서희님 미안. 2. 한 16부터 틀려서 티격태격 할 것 같아. 오, 디테일하시네. 예언인데요. 진지하게 해봅시다. 네, 진지하게. 5472님은 1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9171님은 2번. 아이콘 8년째 팬으로서 실패 장담하 합니다. 이야 너무 한다. 네, 너무 잘하잖아. 제발. 자 이제 이 게임을 해볼 텐데 왜왜왜 369 게임 만약 아이콘이 숫자 20 이상 했다 성공했다 하면 저희가 선물을 드려야죠. 무슨 선물이죠? 오늘 네. 코너 끝곡으로 아이콘의 신곡 왜왜왜를 음원으로 한 번 더 들려드릴까 하는데 어떠신지? 아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좋으신가요? 아이스크림 쿠폰. 아이스크림도 드릴까요? 괜찮고요. 아이스크림 주세요. 아 지금 동혁 씨가 아이스크림을 더 원하시는 것. 아이스크림도 원하시면 네 드릴 수 있도록. 아, 감사합니다. 네 하겠습니다. 자 근데 또 만약 실패한다면 벌칙이 있어야겠죠. 네. 이런 무슨 벌칙이죠? 벌칙은 네. 왜왜왜 최애 파트 안무. 더하기 엔딩 포즈 6초 유지하기. 자, 벌칙도 나쁘지 않네요, 근데. 네. 벌칙 마음에 드시나요? 뛰는 네. 사람만 하는 거죠. 아, 단체로 해야 돼요. 다 같이 해야죠. 팀이기 때문에 네, 아이콘 모두가 아, 네, 네.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기대를 한번 해보겠고요. 네. 과연 어떤 분부터 시작할지는 아직 몰라요. 제가 호명하는 분부터.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오른쪽. 당황하지 네. 마세요. 이제 밥 먹는 네. 손이 이제 오른쪽입니다. 네.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돼요. 자, 집중하자. 자, 집중. 3이 들어갈 땐 왜? 6에서는 왜? 아니, 왜? 준혜씨. 아, 침착해, 침착해요. 너 센터 세울 거야, 진짜. 틀리지 말자면. 9에는 왜? 네. 자, 아셨죠? 네. 네. 369369는 같이 외칠게요. 자, 네. 게임 시작해보겠습니다. 왜로 합시다. 아, 그치, 자, 좋네요. 369369. 왜? 윤영씨! 1. 2. 왜? 4. 5. 왜? 7. 8. 왜? 10. 11. 12. 왜? 14. 15. 왜? 17. 18. 왜? 20. 예! 예! 우리 다 컨셉이었어요. 다 거야. 문자 보냈을 때 가격할 거야. 결과는 성공입니다. 네. 쉬운데요? 성공이라고 예상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36분께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릴게요. 네. 아니, 뭐라고 긴장이 됐죠? 야, 우리가 30 이상으로 했을 걸 그랬나? 자, 벌칙 미션은 자축 세리머니로 혹시 찍어주실 수 있을지. 그럼요. 야, 네, 괜찮으실까요? 그럼요. 문제 없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저희 마지막 사연 우리 진환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진환이 윙크 해저님 이번에 새로운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또 찍잖아요. 힘들 수도 있는 일일 텐데 기회가 오면 늘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아이콘의 열정을 보고 또 배우고 있고요. 멤버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은 뭘까요? 진환 씨 뭘까요? 아이콘 열정의 원동력. 사실 어떤 뭐랄까요 원동력 어렵네. 멤버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니 멤버 아니고 저는 멤버 아니야? 팬분들이죠. 아~ 네, 사실
저희가 무대가 요즘에 많이 줄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맞아요. 저희가 무대라면은 어떤 무대든 서고 싶고, 네, 여러분들이 즐거워해 주시면은 저희가 뭐 서바이벌이라도 네, 즐겁게 임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 닉네임이 진안이 윙크해줘였잖아요. 네. 괜찮으시다면 멤버들 다 함께 동시에 열정 윙크 한번 보여드리면 어떨지 네. 싶거든요. 아, 열정 윙크. 열정 윙크. 자, 카메라 보시고. 우린 저기 카메라. 저쪽, 네. 세 분은 저쪽 카메라 보시면. 네. 저기. 위에요? 있는 거예요? 네. 아, 네. 하나, 둘, 셋. 아,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해요. 자, 오늘 텐션업 초대석의 주인공은 아이콘이었고요. 어떠셨는지 한 분씩 소감과 함께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동혁 씨. 일단 오랜만에 나와서 너무 반갑고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너무 오랜만에 또 같이 이렇게 잘 받아주셔가지고 재미있게 좋은 시간 보내다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매일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바비 씨. 네, 되게 재미있게 놀다 가는 것 같고요. 늦은 시간까지 감사했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볼 텐데 언제 또 올지 모르겠네요. 빨리 또 다시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쿠퍼 꼭 주세요. 찬우 씨. 네,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고 다음에는 1년이 아니라 더 훨씬 빠른 시간 안에 또 볼륨을 높여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 씨. 네, 요즘 스케줄이 많아서 저희가 이제 숨 쉴 틈도 없을 정도로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아이고. 오늘 이제 볼륨을 높여요에 나와서 좀 숨 쉬고 가는 것 같습니다. 맞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었고 네, 또 불러주세요. 건강 잘 챙기세요. 네. 준혜 씨. 네, 너무 즐거웠고 이렇게 팬분들한테 실시간 문자도 받고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자다 일어난 지 개인적으로 30분밖에 안 돼가지고 라이브가 아이고. 좋지 못했던 점, 라이브가 좋지 못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즐거웠어요. 와, 저희 시간 관계상 28분 10초에 이게 3부를 끝내야 돼가지고 네, 4부에 저희 마지막 네 소감 멘트 들어볼게요. 네, 죄송해요. 네, 네. 강한나의 볼륨을 높여요. 아이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감을 진아 씨 소감을 사실 못 들어서 4부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졌는데 좋은 거죠 뭐. 잡혔다. 소감만 하기 조금 아쉬우니까 시간 여유가 있어진 김에 실시간 문자를 조금만 몇 개 더 소개해드릴까 봐요. K1049님이 진짜 마지막으로 제발 무야호 한번 통쾌하게 외쳐주면 안 되나요? 제발요 하셨거든요. 그럼 제가 선창으로 무한 할 테니까 같이 하죠. 네. 근데 이게 맨날 똑같이 하잖아요. 좀 색다르게. 네, 색다르게 어떻게 하고 싶어요? 뭐 무야오 락 버전 이런 걸로 해가지고. 네? 그렇죠. 무야오 락 버전. 네. 락 버전. 네. 락 버전 무야오. 네. 들어볼까요? 그러면 선창을 넣어야 돼요. 무한. 네. 근데 뭐 락 선창 버전... 준혜 씨가? 네. 무한 무야오. 야, 슈퍼팅을 이거 같이 할 수 있는 건가요? 바비 씨가 너무 좋아하고 계신데 듣고 계신 분 깜짝 놀라게 깜짝 놀라 깨죠 네, 알람으로 설정해 주세요. 졸음운전은 안 하시겠네요. 알람 설정 좋습니다. 자, K1001님께서 도입 부분에 찬우 파트요. 찬우가 낮은 음 높은 음다 부른 건지 아니면 다른 멤버랑 부른 건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질문해 주셨는데 찬우 씨. 네, 이거는 둘 다 접니다. 네. 둘 다 나다. 정답은 둘 다 찬우였습니다. 둘 다 찬우였다. 네. 승희님께서는 자신만 아는 멤버들의 귀여운 포인트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하셨거든요. 귀여운 포인트요? 인형 씨요? 네. 귀여운 포인트. 저는 왼쪽에 있는 멤버의 포인트 얘기해 주라고. 찬우의 귀여운 포인트. 찬우의 귀여운 포인트요? 네. 윤영 씨가 생각하는 찬우 씨 귀여운 포인트? 찬우의 귀여운 포인트는 땡그란 눈인 것 같습니다. 땡그란 눈이다. 그렇죠. 제가 눈이 화도 크다 보니까 또 이제 방황할 때 커지는 땡그란 눈이 아주 매력적이에요. 땡그란 눈. 네. 그럼 찬우 씨가 생각하는 바비 씨의 귀여운 포인트. 바비 형은 되게 밥을 되게 빨리 맛있게 먹어요. 빨리 맛있게 먹는 게 귀여워요. 귀엽지. 네. 그럼 바비 씨가 생각하는 동혁 씨의 귀여운 포인트? 진짜 동생의 귀여운 포인트가 없기 어려운데 진짜 없는 것 같긴 한데 뭐 굳이 하나 뽑자면 네. 말을 구구절절 제가 되게 잘해요. 말을 잘할 때 귀엽다. 되게 번지르라고. 이게 귀여운 포인트인가요? 귀여울 수 있어. 근데 껍데기가 껍데기만 번지르라고 알맹이가 알맹이 없는. 그러니까 뭐라고 네. 약간 이렇게 되는. 네. 쫑알쫑알 신나서 얘기하는 모습이 귀엽다. 자, 동혁 씨가 생각하는 진아 씨의 귀여운 포인트. 약간 작은 발과 손인 것 같아요. 작은 발과 손이 귀엽다. 성큼성큼이 아니라 약간
뽀짝뽀짝 되는 느낌? 뽀짝뽀짝하다. 네. 약간 발 걸을 때마다 약간 사기라고요. 사기라고요. 이런 소리. 사기라고. 사기라고요. 진한 씨가 생각하는 준회 씨의 귀여운 포인트는요? 준회요? 준회 뭐 다 귀엽죠. 준회는 준혜 살아남은 게 귀엽죠. 네. 준혜는 그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게 귀여운 것 같아요. 잘 못 알아듣는 게 귀여운 포인트다. 자, 좋습니다. 자, 육콩깅님께서 요즘 날씨도 좋고 아이콘 컴백해서 기분도 좋고 아이콘 노래는 더 좋고 하니까 돌아가면서 보라트 해주세요. 캡처 타임 고고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동시에 보라트 갈까 봐요. 네. 네. 그러면 화면 보시고 네. 한 번에 부탁드립니다. 아, 보라트 이게 아닌가요? 아, 보라트 이렇게요. 하트 양쪽 손. 네, 네. 양쪽 손을 볼에 붙여 주시면 돼요. 네. 자, 하나, 둘, 셋. 뿌르르. 야! 아. 뭐야! 캡처하고 계시죠? 자,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진환 씨, 네.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과 함께 끝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아, 끼어들어서 네. 죄송한데 그냥 형이 대신 좀 윤영이 형 귀여운 포인트 한번 말해주세요. 아, 제 귀여운 포인트를 안 말해가지고.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잠깐만. 윤영이 뭐가 귀엽다 한번 해줘요. 준혜 씨가 생각하는 우리 윤영 씨 귀여운 포인트. 죄송해요. 서운해서 계속 되게 서운해요. 서운한 게 아니라 준혜 표정을 그걸 봤어요. 못 챙겼네. 너무 죄송해요. 네, 아, 무언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표정이 보였어요. 네. 윤영이 형 귀여운 포인트는 여러분 네. 그냥 네. 뭐 무대에 서기 전에 아직도 되게 긴장하는 게 아. 귀여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진환 씨. 자, 이제 진짜로 마지막 소감. 이제 얘기해도 되는 거죠? 네네네. 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아이콘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네. 네. 올해는 정말 아이콘으로 꽉꽉 채울 겁니다. 아. 네. 여러 가지 활동 준비하고 있고, 네, 앞으로 많이 있을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네. 라디오 볼륨을 높여도 많이 나오겠습니다. 아, 네,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여섯 분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고요. 보내드리면서 아이콘의 왜왜왜 음원으로 한 번 더 들려드리고요. 아이스크림도 꼭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섯 분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